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제가 고체 물감을 한번 싹 다 가져와 봤습니다. 무려 60만 원어치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발색표 만들어보고 리뷰해볼까 해서 가져와 봤어요. 제일 저렴한 거는 1,500원부터 제일 비싼 거는 22만 원 정도까지 있으니까 과연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는지, 어떤 제품이 가장 가성비인지, 또 어떤 제품이 가장 좋은지 제가 이거 싹 다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다! 가격 순서대로 고체 물감 리뷰를 시작해볼게요. TT 물에 잘 녹는 고체 물감입니다. 21색 기준으로 2,400원입니다. 2,400원이면 진짜 요새 과자 한 봉지 가격 아닌가요? 진짜 대박 저렴한 TT고요. 이게 아마 타겟이 어린이를 위한 그런 고체 물감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있는 친구들부터 어린이를 위한 친구들 같죠? 근데 얘는 상태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이 색깔 구성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전혀 상관없는 색들끼리 막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발색표에다가 발색을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발색이 굉장히 진하고 잘 나오네요. 누가 2,400원에 근데 기대를 하겠어요. 근데 오, 이제 이 밑에는 물로 한번 풀어볼게요. 펜에서 물감이 꽤 잘 녹는 느낌이 들어요. 알료가 꽤 많이 들어가서 커버력이 좋은데요? 완전 TT의 반전. 오! 이게 색깔이 뒤죽박죽 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있을 색이 다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얼마나 예뻐. 왜 이렇게 배치를 이상하게 한 걸까? 이게 12색은 또 색깔별로 돼 있고 36색도 색깔별로 돼 있는데 21색만 이렇게 중구난방인데? 이렇게 2,400원에 이런 퀄리티가 나오면 지금 뒤에 등장할 애들이 막 10배 이상 비싼데 긴장 좀 해야겠는데요? 이게 핑크색에서 확 이 저렴한 물감에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핑크색은 좀 커버력이 낮네요. 제가 지금 물 많이 안 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도 얘네랑 뭔가 느낌이 다르죠. 근데 또 이런 색이 또 들어가줘야지 초딩 물감 세트 같지 않겠습니까? 이런 연보라색은 20몇 개 들어있는 세트에서는 잘 안 넣어주는 색이긴 한데 이렇게 아주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TT 물감에 한 가지 아쉬운 사실, 파란색이 두 개뿐입니다. 이 푸른 계열이 녹색이 지금 다섯 개거든요? 밸런스가 좀... 푸른색을 왜 두 개밖에 안 넣어줬을까요? 은근 푸른색이 좀 쓸 일이 있을 텐데 하늘도 그려야 되고 바다도 그려야 되고. 아, 이게 있었네. 아니 근데 이건 약간 파랗다기보다 초록색이 들어간. 우리 색깔 예쁘다. 티티 물감 발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좀 예쁘게 색깔별로 보니까 꽤 색깔이 다양하고 진하게 발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라데이션이 살짝 아쉬운 거랑 이 핑크색이 살짝 유치하다는 점 빼고는 되게 2,400원에 나올 수 없는 퀄리티거든요. 솔직히 진짜 나쁘지 않아요. 이거 좋은데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사쿠라 코이 고체 물감입니다. 12가지 색에 16,000원. 확 가격이 뛰었죠. TT가 좀 말도 안 되게 싼 거였고, 일단 이 패키지도 너무 깔끔하고 예쁘고 여기 색깔 번호랑 색깔 이름까지 나와 있는 점, 이게 아주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스폰지랑 이거 워터브러쉬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챙겨서 야외에서 그림 그릴 때 너무 좋겠죠. 12가지 색깔인데 이렇게 좀 조금하게 다 들어있는 그런 귀여운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칸이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기 팔레트로 쓰기도 너무 괜찮죠. 화이트가 워낙 하얘서 잘 보이진 않네요. 그라데이션이 참 잘 되죠? 예쁘다. 아,
확실히 비싼 물감이라 그런지 파레트에서 몇 번 붓을 안 움직였는데도 물감이 많이 진하게 묻어나오고 소량으로도 굉장히 진한 발색이 나옵니다. 사쿠라코이 다 발라봤는데 일단 색깔 구성은 12가지 색깔에 블랙 앤 화이트 들어있고 뭔가 딱 두 개 두 개씩 들어있는 느낌? 노란 계열 두 개, 빨간 거 두 개, 파란 거 두 개, 초록색 두 개, 갈색 두 개. 개인적으로 이 버밀리언 휴 색깔이 굉장히 예뻐서 마음에 드는데 이게 그라데이션 했을 때 부분이 그렇게 매끄럽게 예쁘게 발리진 않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알차게 스펀지까지 넣어주고 꽤 튼튼하게 생겨가지고 밖에서 나가서 그리는 게 목적이시면은 추천드려요. 두둥 탑! 다음은 문교에서 나온 고체 물감입니다. 12색, 24색, 48색이 있는데 48색 세트를 들고 왔고요. 가격은 32,000원. 그래서 48색이나 들어있는데 32,000원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케이스는 약간 비누깍처럼 생겼고요. 이 뒤에 색깔 번호도 있고 새 제품으로 구매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낱개 포장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다 뜯어서 지금 넣고 사용한 앱니다. 처음에는 약간 금속 질감에 펄이 들어있는 컬러가 네 가지가 앞에 배치되어 있어요. 골드는 약간 펄이 잘 안 느껴지는. 다음은 펄 화이트입니다. 이건 진짜 검은 종이에 그리면 예쁠 것 같긴 하네요. 폭죽 그림이나 우주 그릴 때나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확실히 이게 배경색이 진하니까 펄이 진짜 예쁘게 잘 보이네요. 아 예쁘다 근데 이거 예뻐요. 오. 오 48색이나 되는데 약간 보라 계열이 두 개밖에 없네요. 이건 조금 아쉽. 여기는 이쪽에 갈색으로 넘어가면서 좀 자연자연한 색깔 숲속에 있을 것 같은 색깔이 쭈루룩 있습니다. 뭔가 색깔이 막 인위적인 컬러라기보다는 다들 좀 자연스러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차분한 듯한 느낌? 뭔가 이 색깔도 되게 맛있어 보이는 색깔. 얘는 홍시 색깔. 얘는 자몽 색깔. 색깔이 너무 다양해서 좋았고 이런 펄 색깔들도 야무지게 들어있는 게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붉은색 계열이 굉장히 굉장히 예쁜데 살짝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막 드라마틱한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붉은색 계열이 참 예쁘다. 그리고 가성비가 진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색을 이 가격에? 이제 다음으로 할 제품은 리젤로 미션 실버 고체 수채화 물감 20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세트고요. 지금 할인가가 33,920원으로 아까 거보다 1,000원, 2,000원 정도 비싼데 엄청 크죠? 근데 이게 거의 그냥 일반 파레트 크기예요. 열어봤을 때 이렇게 색상명이 써져 있고요. 얘도 이렇게 빠지고 이게 그냥 포장용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꽤 튼튼하거든요. 이렇게 양옆에 더 놓고 쓰면은 파레트에 더 많이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 들어있는 물감이 지금 사이즈가 실제로 수채화 튜브 있죠? 12mm 정도 되는 튜브에 수분을 제거해서 농축해서 붙였대요. 그러니까 그 한 튜브 큰 게 하나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양이 꽤 많은 제품이네요. 아 예쁘다! 노란색 너무 예쁜데요? 아 이 진짜 예쁘네. 이게 제가 발라본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그라데이션이
부드럽게 잘 됩니다. 이거는 근데 다른 애들보다 사이즈가 크니까 어디 야외용이라기보다 진짜 팔레트를 하나 두고 그리고 싶은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입시할 때도 쓰면 좋을 것 같고. 미젤로 미션 실버를 색깔을 발라보았고요. 이것도 역시 이런 따뜻한 계열 색깔이 굉장히 예쁘고 20가지 색깔인데 갈색 계열도 4가지 컬러나 있어서 꽤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무난하게 잘 발린 물감이라고 생각해요. 반고흐 포켓박스 고체 물감입니다. 반고흐의 고체 물감도 이런 포켓박스도 있고 틴케이스도 있고 다양한데 이 컬러의 컨셉별로 다양한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저는 뮤티드 컬러를 가져와 봤고요. 아주 아주 귀여웠습니다. 이름처럼 포켓에 들어갈 것 같은 사이즈고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아주 귀엽게 생겼고 이렇게 낱개 포장이 원래 이렇게 새 거면 되어 있어요. 꺼내갖고 약간 사탕 같아요. 그 목캔디 포장지에 넘버랑 옆면에 컬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오, 이렇게 번호가 여기도 써있네. 쏙 끼워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뭔가 했더니 처음에 왜 이런 막대기가 있지? 이랬거든요. 짠! 붓이에요, 붓. 요 붓으로 해보고 다른 붓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이 붓이 굉장히 뾰족해서 세밀한 부분 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딸려있는 것 중에 지금 제일 굿. 근데 물감이 조금해도 여기서 되게 잘 쓱쓱쓱쓱 물감이 잘 묻어납니다. 아, 확실히 같은 옐로우 컷 색이어도 이 뮤트 컬러에 들어있으니 조금 탁하고 차분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확실히 뮤트 컬러 컨셉이다 보니까 쨍한 레드가 들어있지 않고 이런 살짝 자줏빛 도는 레드 컬러가 들어있네요. 이 패키지가 무슨 색감을 의도했는지 요글 보니까 확 알 것 같아요. 헉, 이 색깔 진짜 예쁘다. 터콰이즈 그린인데 다른 물감에선 볼 수 없었던 회끼 도는 차분한 컬러라 블랙보다 오히려 인디고가 들어가 있는 게 이 뮤트 컨셉의 팔레트에 더 조화로운 것 같습니다. 이게 블랙 같아 보이는데 뉴트럴 틴트라고 이렇게 펼쳐보면은 보라색이 살짝 드는 찐 블랙이랑 비교하면 달라요. 이게 블랙, 이거 뉴트럴 틴트. 이게 확실히 지금 얘랑 비교해봐도 조금 더 차분하고 좀 톤다운된 컬러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나는 물감이 하나도 없어. 수채화 처음이야. 근데 팔레트를 하나 갖고 싶어 하는 분한테는 비추예요. 왜냐면 기본 컬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미 그냥 기본 색깔이 있는 팔레트가 있는데 뭔가 색다른 걸 갖고 싶어.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솔직히 이 색깔이 엄청 막 푸릇푸릇하고 맑은 자연의 느낌보다는 도시의 어반 스케치를 밖에 나가서 후루룩 그릴 때 그런 차분한 색깔, 도시의 색감들이 담겨있는 팔레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컨셉의 컬러도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컬러 조합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물감 색깔이랑 발색이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이것도 이 색깔이고 그래서 색상표를 미리 만들어놓고 그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마르코 르누아르 고체 물감입니다. 48색 세트로 가져왔고 할인가로 49,400원입니다. 이런 컬러 차트 같이 들어있고요. 까만색 케이스로 생겼고 식빵같이 볼록볼록한 게 특징입니다. 크기는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열어봤을 때는 양옆으로 큰 사이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앞에 형광색 6가지 색깔 빼놨고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파란색은 약간 형광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지? 이런 색깔은 굉장히 형광펜같이 발색이 좋았지만 여기 제가 물감 엄청 많이 해서 바른 부분도 그렇게 진하진 않죠. 확실히 그냥 컬러는 더 알료가 많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근데 반다이크 브라운 색상인데 반다이크 브라운 치고는 조금 진한 느낌도 드네요. 이거 되게 잘 발린다. 아, 이거 보니까 감귤 주스 먹고 싶다. 이렇게 조그만데 색깔이 되게 알차게 들어있어서 다양한 색깔을 쓰기엔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발색이 약한 것도 중간중간 껴있어서 그런 건 좀 감안하고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색상은 전체적으로 막 쨍한 느낌보다는 흰기가 살짝 섞인 차분한 색깔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런 갈색 톤이 굉장히 살짝 흰기가 돌죠? 부드러운 그림 그리시는 분이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살짝 가격대가 있는데요. 화방네 홈페이지 기준에서 73,000원으로 판매되고 있고 대신 색깔이 많습니다. 45색 세트인데요. 이것도 원래 새 상품으로 오면은 이거 하나하나 다 포장이 돼 있는데 지금은 사용 중인 제품이라 이렇게 다 까져 있는 상태인데 전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뭔가 깔끔하달까? 군더더기가 없는 디자인이라 마음에 들고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되게 좀 가벼워요. 45색이나 들어있는 거 치고 굉장히 가볍고 깔끔한 디자인이라 마음에 들고 많이 쓰는 색깔은 하나씩 더 들어가 있어서 45색이라 실제로 색깔은 40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구성이고요. 레몬옐로 휴랑 크림슨, 울트라마린 색깔 두 가지, 그레이, 화이트 두 가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잘 사용되는 색깔이 두 가지씩 들어있는 것 같아서 물감 모자라는 일 없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색깔이 예쁘다 이거. 이 집 잘하네. 아, 얘 예쁘다. 색깔이, 색 조합이 다 왜 이렇게 예쁘냐? 제가 여기 똑같은 물감 양을 쓰려고 노력했는데도 얘는 이렇게 진하게 나오고 얘는 아무리 물감을 묻혀도 이 정도 농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오, 이거 진짜 블랙이다. 램프 블랙. 약간 얘는 좀 쿨한 블랙의 느낌. 다음은 다니엘 스미스 고체 물감인데요. 이게 15가지 색상이 있거든요. 얼마게요? 무려 127,700원. 15가지 색깔인데 굉장히 가격이 센 친구죠? 프로페셔널 아티스트 퀄리티.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퀄리티길래 이렇게 비쌀까요? 물감이 들어있는 팔레트 하나랑 그냥 빔 팔레트 하나가 있는데 사용한 감이 있네요.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요. 이 정도? 엄청 휴대하기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노란색 굉장히 쨍하고 예쁜데요. 이게 골드? 얘는 왜 골드지? 그라데이션이 좀 예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물자국이 많이 안 남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 되네요. 이건 진짜 진짜 진하다. 오, 빨간 계열이 정말 알료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엄청 진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몇 번 안 했는데도 확실히 뭔가 안정적으로 잘 발린 느낌? 이 친구의 가격을 듣고 나서 이래서 그런 걸까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게 알료가 되게 고르게 잘 발려서 꽤 좋은 물감인 것 같다. 다만 이 화이트가 아닌 점이 참 아쉽지만 발림성도 굉장히 좋았고 이런 거 그라데이션 너무 잘 됐죠. 이런 것 때문에 다니엘 스미스의 매력에 빠져서 이걸 구입하시지 않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얼마일까요? 이 친구는 무려 225,000원입니다. 미술 재료란 게 또 비싸면 또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이걸 막 또 너무 비싸 하기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그래도 48색이나 많이 들어있는 구성이란 점. 그러면 이 물감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블랙으로 생겼죠? 이거는 좀 비싼 애 느낌이 나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패키지에서 이 매트한 이 표면이 되게 고급스러움을 추가하는데요. 열면은 이렇게 팔레트 공간이 두 군데 이렇게 나오고 귀여운 고체 물감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붓도 같이 세트로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붓도 되게 고급스럽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니 진짜 진하게 잘 나온다. 이렇게 비싼 건 좋을까요? 이게 확실히 엄청 소량만 묻혀도 이 첫 번째 묻힌 물감 양으로 끝까지 이 칸 다 채우면서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그 붓도 증정용 붓 느낌 안 나고 그냥 좋은 붓 느낌입니다. 얘는 왜 이렇게 물감이 왜 이러지 갑자기? 이 색깔 예쁘다. 무려 48색 발색을 다 해봤고요. 붓이랑 물감이랑 궁합도 되게 좋아요. 이 붓 사이즈랑 이 물감 사이즈가 딱 쓰기 좋은 사이즈라서 좋았고 되게 한 가지 한 가지 색깔이 진짜 빼놓을 수 없게 예쁜 색깔이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조금만 발라도 그 작은 양의 물감으로 진짜 큰 면적을 칠할 수 있는 거. 알료가 진짜 듬뿍듬뿍 들어간 거라 아 역시 가격값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다 거의 몇백 가지의 색상을 한번 발라보고 리뷰를 했는데요. 색칠하면 할수록 그라데이션 만들면서 한 칸 한 칸 칠하기가 꽤 힘들더라고요. 저 이거 거의 지금 챌린지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물감을 한 번에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고체 물감의 매력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고체 물감을 조금 저렴하게 입문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교 추천드려요. 이런 펄 들어있는 색깔부터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이거 하나만 사셔도 다양한 색깔 써볼 수 있는 게 장점이고 가성비템으로 아주아주 추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윈저앤 뉴튼 코트만 제품인데요. 이거는 색감이 굉장히 예쁩니다. 물감 색감을 예쁜 걸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윈저앤 뉴튼 코트만 한번 추천드립니다. 고체 물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 영상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 저를 통해서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